왠지 오늘 느낌이 좋아요. 근데 알리오 올리오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짜잔. 제가 오늘 이제 1일 셰프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의 활동명은 송셰프입니다.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죠. 저번에 팬미팅에서 약속드렸던 송편이들에게 요리하는 영상을 찍어주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하는 요리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간을 잘 맞추거든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양고기 스테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양고기를 재워둘 거예요. 이거 촉감이 이상한데요? 촉감이. 제가 이런 거 잘 못 만지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 징그러워요. 자, 양고기 못하겠어요. 자, 이제 양고기를 재울 건데요. 한번 재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핏물을 빼야 비린내가 안 납니다. 후추부터 뿌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많이 하거든요. 닭가슴살 재울 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재그로 한 다음에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야 돼요. 좀 잠길 때까지 이걸 좀 많이 넣어줘야 돼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로즈마리를 심어 볼게요. 이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한 다음에 빻을게요. 자, 이렇게 빻은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저의 요리 솜씨가 드러나고 있죠. 아, 근데 기대가 되는데요. 왠지 오늘 느낌이 좋아요. 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네, 짜잔.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제 재우기가 끝났고요. 자, 이제 이거를 30분간 재워야 되는데, 이 재우는 동안 알리오올리오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알리오올리오! 고고! 자, 여러분, 이제 알리오올리오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면을 삶아 볼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맞게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 물은 이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오케이! 이거 아니야? 아, 그래서 잠깐 헷갈려서 살짝. 그리고 소금을 먼저 풀어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물을 넣고 미역을 넣고 마늘 넣고. 잘하죠? 아, 알리오 올리오니까 마늘과 페퍼런치노를 한번 볶을 건데요. 썰어 보겠습니다. 썰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오케이. 자, 여러분, 저 진짜 잘 썰죠? 이게 바로 제 노하우입니다. 제가 만든 요리를 송편이들이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진짜 맛있었을 텐데. 사전에 저희가 송편이분들에게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아, 뭔가요? 아, 나 이렇게 많이 썰었습니다. 아, 여러분, 요리 브이로그는 바로 이렇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물이 벌써 여러분, 물멍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물멍을 하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면 넣어볼게요. 이렇게 슈. 너무 작은가?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면 더 넣으려. 이 정도는 돼. 자, 여러분 면 더 넣겠습니다. 좀 더 익혀야 됩니다. 아, 저 헬스장이 더 중요합니다. 돈가스 안 먹고 헬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늘과 페퍼론치노를 볶을 건데요. 올리브유를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쓴 마늘을 넣어줄 거예요. 역시 이걸 아 뜨거! 아 뜨거! 아 안 다칩니다. 이거 볶는 거 어디 갔지? 자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역시 아 이거 마늘 냄새가 좋아서 아까 썰어놓은 거 좀만 더 넣을게요. 냄새가 좋을 때 이렇게 확 하는 겁니다. 이게 조심해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이게 뜨겁습니다. 오늘 요리 컨텐츠 너무 재밌습니다. 어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올리브유를 좀 많이 넣은 것 같긴 한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 소리 보세요. 이거 ASMR. 귀여움, 섹시, 몽환, 카리스마 이 중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몽환. 몽환. 네 요즘에 좀 신비로운 영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 싶습니다. 몽환 표정 한번 지어주실까요? 어 여러분 안 돼 안 돼요. 자 이제 면 넣어볼게요. 그 면수를 좀 넣을 거예요. 오, 오 진짜 맛있을 것. 뜨거. 이거 불을 줄여야 됩니다. 불을 한 2로 줄여볼게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 면수를 넣으면은 이게 그거 안 되겠죠? 그거? 그거 뭐야? 타는 거? 여러분 이렇게 파스타 올릴 때 이렇게 말아서 올리시는 거 아시죠? 안 되네요. 이건 면이 좀 이상한 건가? 이렇게 말아서 올리던데. 아 젓가락으로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면수를 넣어볼게요. 됐습니다. 근데 맛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알리오 올리오가 이렇게 국물이 많은 게 맞나요? 아 알았다. 올리브유를 너무 많이 넣었어. 오케이 찾았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해야겠다. 무슨 파스타 제일 좋아하세요? 저 알리오 올리오. 야, 여러분 이렇게 하던데?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됐다. 오 대박스. 저 레스토랑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눈 페퍼런치노로 코를 만들고요. 코 입 오늘 맛은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와 여러분 저 파스타 처음 만들어봐요. 대박스. 아, 저 진짜 알리올리오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어허 맛있어요. 거짓말. 역시 이래서 알리올리오 하는 데가 많이 없어. 식당 가면은 어려운 거구만. 자 여러분 이렇게 알리올리오가 끝났고요. 아까 재워놨던 양갈비를 한번 구워볼 건데요. 제가 소고기나 돼지는 많이 구워봤지만 양고기는 또 처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잘 안 익는데요. 그래서 한번 시간을 잘 맞춰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올리겠습니다. 오! 이거는 진짜 실패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즈마리랑 이렇게 해서 아 마늘을 더 추가해 볼게요. 아 저는 셰프기 때문에 이런 거 못 봅니다. 오 대박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
눈, 어깨, 이.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초능력을 원하시나요? 하늘을 나는 능력. 이유가 있을까요? 탑건 1을 봤는데요. 전투기를 조종하시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투기는 탈 수가 없으니까 하늘을 날아봤으면 좋겠어요. 고소공포증은 없으신가요? 고소공포증 심하죠. 오! 오! 비주얼 보세요. 와 대박입니다. 고기 최고. 길거리 음식 중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길거리 음식이요? 옛날에 붕어빵? 붕어빵 좋아했고 쥐치포. 아, 슈크림이죠. 붕어빵 겨울에 거리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포장마차에 붕어빵을 팔잖아요. 그렇게 촬영 기다리면서 먹는 붕어빵 너무 맛있습니다. 그게 행복이죠. 붕어빵 머리부터 드시나요? 저는 바삭한 부분 꼬리부터 먹습니다. 이제 이건 다 된 것 같은데요? 와 대박이다. 이렇게 이게 겉 바삭한 거, 속 그거, 겉바삭. 네, 그겁니다. 자, 와 진짜 맛있겠다. 저는 양을 더 좋아해요. 근데 양이 먹기가 힘들어서. 오, 대박 대박. 오 비주얼 괜찮죠? 와우, 와 진짜 맛있겠다. 와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고기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맛있어요. 그 양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 음식의 특유한 냄새. 저 쌀국수에 고수 다 넣는 거 좋아해요. 추가해가지고. 그거랑 똠양꿍. 똠양꿍 좋아합니다. 살짝 넣어볼게. 오케이, 오케이. 올리브를 너무 많이 넣었어.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해야겠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양고기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요리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송편이들과 함께 요리를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오! 굉장히 멋있었다고 하네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자, 일단 아까 좀 먹긴 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양고기 이렇게 살짝 빨간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맛있어요. 10점 만점에 한 7점? 느끼하네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해야겠다. 근데 처음 한 거 치고는 되게 맛있는데요. 이번엔 알리오 올리오 점수를 매겨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왜냐면 파스타가 좀 됐어요. 이거 잠깐 올리오 조금만 먹어. 조금만. 아니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아까 안 그랬는데? 나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어떠십니까? 솔직히 3점? 자 이렇게 알리오 올리오 안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아 저도 먹어볼게요. 아 네. 정말 3점이 맞는지 먹어볼게요. 예. 아 이거 자 저는 또 일이 있으니까 많이 못 먹어요. 자. 벌써부터 이렇게 잘 안 잘리는 거 보니까 다시는 알리올리오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만약 점수를 내린다면? 점수 따위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알리올리오 담백해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는 뭐랄까 담백의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일단 면이 되게 딱딱하고요.
비린내가 나요. 이거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성표현한테 줘볼까요? 드세요. 어떠십니까? 아, 양고기 진짜 맛있다. 혹시 짱구를 언제부터 좋아하게 되었는지, 왜 좋아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짱구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채널 있잖아요. 투. 그래서 뭔가 긴장하고 그럴 때 전날에 짱구를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어렸을 때의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요즘 근황이 어떠신가요? 요즘 근황은 스위트홈을 찍고 있고요. 사실 일상이 별게 없어요. 사실 집에만 많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TV 보고 영화 보고 헬스 갔다가 대본도 보고 그리고 촬영한 날은 촬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되게 2, 3를 연달아서 찍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루빨리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뭐예요? 눈 깜짝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내가 바로 송편이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시그니처 포즈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거 헬스 그 포즈 대회 포즈인데 방백은 자랑하는 거 이렇게. 이제 배우님 앞에서 이 포즈를 하면 알아보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광배를 펼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선편이들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광배를 이렇게 옆으로 펼쳐야 돼요. 이렇게 부위 나오게. 송편이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포즈랑 윙크 윙크요. 저희 나 폴라로이드 선물을 드려요. 진짜요? 와. 이렇게 이건 네모 햇살 사인 이거는 집 하트 짜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좀 더 잘하고 싶었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양고기는 성공했다는 점, 송편들에게 조금이나마 일상의 모습들 뭔가 콘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 맛있죠? 먹어야 돼요 이거. 아니 저 진짜 아니, 저 진짜 찌개는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이건 많이 당황하셨는데요. 이건 진짜 어려워요. 저 먹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지? 진짜 나 진짜 요리는 잘하는데 간은 잘 맞추는데.